대법원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함에 따라 억울한 시민이 10년을 복역한 이 사건이 사건 발생 18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익산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축산농가의 악취가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을 미친개로 빗댄 자유한국당 장재원 수석 대변인에 항의하는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에서 발전 수익만 노리는 민간 발전 시설을 허가하지 않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연구 중심지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살인자에게 죄를 묻는 지극히 당연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18년이 걸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 3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18년, 김 씨가 잡힌 지 15년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당시 42살이던 택시기사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붙잡힌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검찰은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 법정에 세운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15년 전에 이 사건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15년이라는 긴 세월까지 오게 된 과정이 나름대로는 답답했다는 그런 감회도 듭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가 지난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제 손으로 풀어준 김 씨를 뒤늦게 법정에 세웠습니다. 다시 붙잡힌 김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옥살이 했던 피해자나 그리고 또 사건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리라 저는 보고 있고요. 경찰의 강압 수사와 검찰의 사건 은폐, 그리고 허술했던 재판이 빚어낸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은 결국 18년 만에 뒤늦은 정의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15살 소년은 무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과 판박인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15살 어린 소년을 살인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넘겨받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죄를 묻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허점투성이 수사 기록만으로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주홍 글씨를 새긴 담당 경찰과 검찰, 재판부 어느 누구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딴 건 없어요, 그냥. 미안했다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을 뿐이지 뭐 크게 뭐 저한테 와갖고 사과를 미안 그 큰 사과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약촌 오거리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역시 당시 배석 판사였던 박범계 의원을 제외하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범을 풀어주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 공권력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진상규명 그리고 사과와 반성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유족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직접 사과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익산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는 68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단지에서 나는 악취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사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선명하게 보일 산자락도 뿌연 하늘로 뒤덮였습니다. 봄철에 날씨도 좋은데 나가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좀 나가기가 그렇고 또 목도 아프고. 벌써 나흘째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익산에는 세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먼지도 심한 것 같고 목도 컬컬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눈이 특히 눈이 따가우니까 막 눈물이 자꾸 나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익산의 세계 측정망에 기록된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93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익산은 전국의 157개 미세먼지 관측망 가운데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기록한 날이 68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이 60일, 여주가 51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익산과 정읍의 경우 축산농가의 악취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악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등의 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어디서 잘 배출이 되느냐? 주로 농업이라든지 축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축산이나 그 농업으로 이제 기인된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놓고 봐도 지난해 전북의 고농도 미세먼지 평균 일수는 30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이처럼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익산시는 문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익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대책입니다. 48억 원을 투입해 노후 차량 폐차, 전기 자동차 구입처럼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개선 효과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중급발을 받을 때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익산시만 그 저감정책, 자체 저감정책의 실적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조금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익산시 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의 경우 축산과 농업활동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나 질산염 등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확한 그 미세먼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하고 또 이제 그 미세먼지 어떤 상관성을 연구한다든지. 익산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전라북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연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대형 대기배출 사업장 조업 단축 같은 비상저감 조치가 전혀 없다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발전 축은 이른바 남북축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같은 SOC를 구축할 때 수도권과 남쪽을 잇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발전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국가발전틀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동서교류가 매우 부진한 현실을 언급하며 거꾸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흔히 동서축, 강원축 이야기 하는데 강릉과 광주에는 사동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국가인데 사동관계가 거의 없고요.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남북측, 특히 경부측이 집중 개발되면서 불균형 또한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이제는 동서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균형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동서 화합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 계획에는 반영돼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와 전주 김천고속도로, 또 충남 보령과 경북 울진 간 고속도로 같은 사업들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가장 소외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축으로부터 동서축으로 국토균형발전축이 바뀐다면 어디에 속해도 결국 전라북도는 발전하는 축으로 간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 보니 독일이나 중국처럼 선제적인 투자로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개발 대해서 뭐 SOC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 SOC 하면 지역개발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수립될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2019년도 국토발전계획에 국토발전축의 전환을 반영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발전 수익만 노린 민간 발전 시설은 허용하지 않고 연구, 제조 시설 중심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기업이 2년 전 새만금 산업단지 바로 옆에 지은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라북도는 사업 허가를 내준 새만금 개발청과 한때 갈등을 빚었습니다. 새만금의 노른자 땅을 차지한 민간 기업이 일자리 등 지역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막대한 발전 수익만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전라북도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는 발전 시설과 더불어 연구 제조 시설이 들어서야 지역과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발전 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발전에 따른 제조업체라든지 각종 연구기관 등 R&D 업체도 좀 적극 유치가 돼야 할 것이고요. 새만금 개발청은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은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발전 시설은 발전 수익만 노린 민간이 단독으로 짓는 건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도민들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발전 수익을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고 지역민도 나눠 갖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특히 산업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연구 중심지로 만드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시설을 하고 싶어요. 신재생. 그래서 종합 연구소 형태로 해서 그렇게 돼야지 여기가 이제 새로운 신재생 분야도 신기술이 계속 적용이 되고 검증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전라북도와 협의해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연말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장재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른바 미친 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냉정을 찾을 것을 주문했지만 도내에서도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장재원 대변인의 발언에 경찰 조직은 들끓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갈등이 가열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는 정당하다면서도 서로 냉정을 찾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체 경찰에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도 닷새째 손팻말을 들고 릴레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장재원 대변인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전북경찰에서도 팀이나 지구대 단위로 올린 피켓 항의 사례가 40여 차례에 이릅니다. 경찰관한테 너무 보들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동참한 겁니다. 이게 전체 경찰을 그 미친 개나 사냥개 이익은 아니잖아요.
장 대변인은 여전히 지방선거를 앞둔 경찰의 조직적 음모이자 선동이라고 맞받아 당분간 경찰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당이 당내 공천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식과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는 공천 신청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 사이에 각각 진행되며 전주시장 선거는 700샘플,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500샘플로 진행합니다. 또 광역의원은 300샘플, 기초의원은 200샘플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통한 ARS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봉침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의원들이 잇따라 위원장직을 고사해 TF팀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른바 봉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특위를 꾸려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침 사건을 이슈화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정작 당내에서조차 3명의 현역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특위를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호성 전주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예비 점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호성 전주병원은 주민자치단체와 학부모회 등을 초청해서 응급실 내부시설과 운영 상황 등을 소개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39살 A씨와 생후 7개월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목을 매 숨져 있었고 딸은 이불에 쌓인 채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